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 사가지 오는 레몰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김민수 대표님부터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보고 계신가요? 네. 아침부터 강했던 쪽이 오늘 테마 쪽에서 솔트룩스하는 종목. 특히 AI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늘 시장을 이끌었습니다. 근데 시장이 지수가 강하다 보니까 오후장에 조금 더 힘을 잃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. 근데 지금 인공지능 AI 관련된 쪽에서는 그래도 솔트룩스 같은 경우 국내 관련된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. 여기서 부각을 받았었고요. 게다가 고객사와 연결하고 있는 AI, 뭐 빅데이터 이쪽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쪽에서 포인트가 많이 맞춰졌는데, 특히 자회사의 플루닛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플루닛 스튜디오가 오픈돼서 어떤 NFT 기반이나 메타버스 쪽에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모습들이 부각을 좀 받았었고요. 게다가 랭귀지 스튜디오라고 하는 자연어를 이해하는 모델이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이쪽도 우리 요즘 뜨고 있는 챗GPT와 거의 유사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환경들이 나오는 가운데, 특히 내년에는 루시아라고 하는 어떤 상용화된 서비스가 출시가 돼서 우리도 한국도 챗GPT 같은 회사를 만드는 이런 솔트룩스라는 회사가 있다라는 쪽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,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이런 사실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고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그러면 실적이 괜찮겠느냐? 아직 실적은 못 다릅니다. 그런 상황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점 봤을 때는 일단 아직까지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좀 강하면서 더 변화가 이어진다라는 쪽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따라가기보다는 역시나 테마의 움직임들이 또 힘이 빠지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들도 바라보시면서 아직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좀 더 눌림목 때 그나마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맞기 때문에 거기를 대응한 전략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자 김민수 대표님은 솔트룩스 보고 계시는데 최근에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주가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 솔트룩스 보셨고요. 자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? 네, 뭐 진에어 보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시장이 상당히 강했는데 특징이 있다라면 소비가 미덕이라고.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, 어떻게 보면 중국 리오프닝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. 항공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15분기 만에 거의 4년 가까이 적자였는데 이번 4분기 때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 나오고 있죠. 코로나 방역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고 이거는 뭐 이제는 중국마저도 완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여행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뭐 저는 김포공항 가봤어도 최근 들어서 인천공항 못 가봤는데 김포공항만 간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여행객들로 바글바글합니다. 그런 것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고요. 그리고 유가가 $70대까지 떨어졌죠.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1,450원에 썼던 게 한 달 반 된 것 같은데 지금 벌써 1,275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어요. 지금 그 항공사의 실적을 가장 비용을 그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게 환율하고 유가인데 이것들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졌죠. 거기다가 이제 일본 노선. 알짜 노선입니다. 이쪽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오늘 항공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. 진에어는 실적 흑자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. 조금 더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